시작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바로 이 스트랩의 명가, 가장 유명한 브랜드죠. 예, 캐나다에서 생산이 되는 레비스 스트랩을, 예, 김병호 선생님과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비스 스트랩이 저희 프리버드에 대거 입고가 됐습니다. 예, 가장 많은 유저들이 찾고 가장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스트랩 중에 하나인데, 저는 처음에 레비스를 봤을 때 이제 리바이스라고 예, 짝퉁인 줄 알았어요. 짝퉁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유서가 깊은, 역사와 전통이 깊은,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스트랩 회사고, 이 굉장히 견고하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레비스라는 브랜드. 뭐, 가죽 스트랩의 명가죠, 진짜. 가죽. 예. 가죽뿐만 아니라 이렇게 합성 수지로 제작한 것도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는, 예, 그런 제품입니다. 제 쪽에 이 동영상이 이벤트 페이지에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종류의, 많은 디자인의, 그리고 많은 종류의 이제 스트랩들이 저희 쪽에 입고가 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한 3개 정도를 가져왔는데, 이게 가장 유명한, 레비스에서 가장 유명한, 해바라기랑 같이 가장 유명한 이 태양. 네. 예. 이 스트랩이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엘도라도, 예, 아니면 약간 멕시코, 예,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예, 굉장히 열정적인, 그렇죠, 느낌의 스트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병호 선생님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닮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산타나 느낌도 나고. 예, 요거 포즈 쓰셔야 됩니다. 포즈 예, 자꾸 쓰시고. 예. 근데 요런 이렇게 색상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감 같은 게, 예, 명감이죠. 예, 홈쇼핑 분위기로 왔네, 예,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땡겨도 이게 제일 질겨요. 네. 솔직히 제일 질기고. 보시면 이 부담도 없고, 네, 어깨에 땀, 몸에 땀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부담이 없고, 굉장히 잘 견고하게, 편안하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고, 디테일 보십시오. 네, 해가 그냥 표정이 약간 썩소를 짓고 있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예, 제품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부분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 제작이 되어 있어서, 예,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약간 이 사이키델릭을 또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한테 뭐, 인어가 더답이다라든지.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지미 핸드릭스와 익스피어리언스의, 네, 느낌도 나고, 네, 또 예, 크게 이제 분위기도 나고. 수염을 기르시고 머리를 기르신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면 그런 쪽 느낌이고, 네, 예, 발랄한 이제 여자분들이 또 이제 매시면 뿌띠한 느낌을, 네, 약간 이 70년대 비키니, 네, 수영복, 예, 그런 느낌도 살짝 들면서, 원자폭탄 실험 뭐 이런 게, 그러네요. 만화경, 예, 그렇죠, 예,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 이런 디자인도. 나 이런 거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형 선생님이 하나 쓰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요런 제품. 요거는 약간 그 안전벨트 있잖아요. 네. 예, 안전벨트 같은 소재로 해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맞을 거야, 안전벨트.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기 전에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네, 이거는. 예, 그렇죠. 기타를 또 뭐 40kg짜리 기타를 들고 연주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네, 오래 쓰죠?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요런 데 보면은 이게 가죽 같은데, 합성수지 같은데 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기타를 견고하게, 예, 딱 잡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거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고리에다 진열대에다 걸어놓으려고 거는 건데. 맞는 건데, 요거를 여기다 기타에다 걸으시면 큰일 납니다. 떡 빠져, 선생님. 네. 내 떡 부러지죠. 예. 그래, 요거는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빼셔서, 네, 그렇죠, 예,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요거서부터 스트랩입니다. 예. 저건 아닙니다. 이거는 진열대 이렇게 걸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때문에 매장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요거에다 기타를 거시면 예, 큰 후회를, 예, 그리고 요거 보시면 요번에 그 톰 행크스 주연의 천상 악마가 개봉을 했죠. 예, 제가 그 댄 브라운의 소설 읽고 나서 그걸 봤는데 영화가 참 재밌더라고요. 예, 그런 컨셉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인데 눈물을, 검은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죠. 예. 갑자기 림바이러스였다고. 섬뜩해요. 예, 요거는 약간 고딕 쪽 메탈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네. 이 아저씨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생생 웃고 있어요. 예, 생생 웃고 있는데 이 아저씨 저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 자체가, 이게 그래픽도 굉장히 다양하게. 어우, 무섭다. 한 제품의 진짜로. 일러스트를 약간 고스족 느낌이, 네, 나죠. 그렇죠. 고딕 느낌이 나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비주얼 락밴드라든지 아니면 고딕 쪽 락밴드, 메탈 하시는 분들한테 딱 메고 올라가시면은, 네, 이제 무대에서 이제 연주자나 스트랩만 보이는, 네, 부작용도. 뭐 이런 거. 요즘에 제가 너무 제품들을 너무 장난스럽게 리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괜찮아. 뭐 이거 그러면 이걸 심각하게 리뷰하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야, 좋네요. 막 멋있네. 뭐 세기말적인 느낌이 난다는, 네, 이런 식으로 분위기 잡으면 더 이상할, 네, 것 같고.
예, 이런 디자인도 있고 저희가 지금 못 보여드린 제품들이 많은데 신제품으로 입고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약간 이제 신제품들 위주로 그리고 기존에 가장 유명했던 제품들 위주로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보여드렸던 것 뿐이고 저희 쪽 사이트에 보시면 레비스 스트랩 이제 쫙 예, 리뉴얼이 됐습니다. 그게 꼭 그런 게 있어요. 누구를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건 아니라 네. 솔직히 멜빵 이게 네. 기타가 땅바닥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막 깁슨 커스텀이나 네. 스트라토 디럭스를 드시고 네. 그 같이 이렇게 동봉된 것도 아니야. 그 통기타 살 때 우리 주는 거 있죠. 네. 500원짜리인가 1000원짜리인가 네. 그거에다 메고 치시고 그러면은 아니 물론 기타가 안 떨어지면 그만입니다만 네. 느낌이란 게? 예, 그렇게 그렇죠. 막 알마니 정장을 딱 입고 저기 이마트 고무신을 딱 신고 네. 뭐 발이 불편하진 않겠죠. 네. 그렇죠. 뭐 땅바닥 뭐 흙이 묻는 것도 네. 아니고 그 뭐 마트에서 산 넥타이에다가 알마니 정장 입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네. 어떤 얘기냐면 뭐 이렇게 돈을 투자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밴드들 네. 예,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비주류의 음악이라고도 하죠. 라고 말하고 비주류의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고픈 예전에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요. 예.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이제 뭐, 밴드들이 라면 먹고 있고 이런 거 저희도 예전에 저희는 다 일을 하거든요. 밴드들이 다 일을 하는데 인터뷰를 왔는데 아 라면을 끓이래요. 저희 보고 예, 방송국에서 라면을 끓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밴드들 라면 먹나? 외국에서는 레니 크라비치 같은 이제 락스타가 이제 니콜 키드만 같은 이제 할리우드 배우랑도 사귀고 그렇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음악도 노동입니다. 네, 예, 노동이고 큰 충분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너무 뭐 배고프다, 배고픈 네. 음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연주자들도 힘이 빠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밴드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비주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웃핏. 가장 중요한 건 연주고 네. 연주 혼이 담긴 연주고 음악이겠지만 부수적으로 이제 밴드를 하시는 분들이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네. 이제 꿈나무들이 그거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멋있어져야지. 예, 연주를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이 락으로 뒤덮이는 그렇죠. 예, 그런 세상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상부터 이런 스트랩 하나하나까지 좀 신경을 써주셔야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스트랩을 딱 보면은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서 그리고 네. 사진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질감이 뭔지 재질이 뭔지 그렇죠.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싼지 네. 이게 보신 그 사진으로 한번 보면은 좀 어떻게 아이 그냥 있는 거 쓸래 이렇게 되니까 네. 그 음악을 하시고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네. 단골 악기점이나 이런 데는 하나 마련해 주셔서 네. 뭐 변한 게 없고 재고가 뭐 오늘도 어저께 걸어놨던 거 그대로 걸어놨던 네. 한이 있더라도 네. 자꾸 문지방이 닳도록 드러들면 그렇죠. 온지 멋있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한번 욕심을 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레비스의 스트랩들은 가격적인 부담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네, 뭐 없기 가죽으로 때문에. 만든 거 막 그런 거 두꺼운 거 이런 거 되게 비싼데 네. 이거 건급인데요. 뭐 그렇죠. 얼마 하겠어요? 네. 이제 뭐 이렇게 수작업으로 자수를 넣은 비싼 아니에요. 스트랩들은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네, 이거 뭐 같은 경우는 네, 편하게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네.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네, 음악 생활에 또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 스튜디오에서는요 레비스의 스트랩들을 리뷰를 해봤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번에 다른 제품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